나도 이제 뭐 나도 스물 뭐 서너 살 때니까 저 선글라스 나도 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만한 007 가방에 선글라스가 몇십 개 있어요. 노래도 패션도 한층 더 젊어진 모습으로 나타난 조용필. 과거 남자 가수로서는 파격적인 의상을 입기도 했고, 가수라는 특성에 맞게 다양한 의상을 소화하면서 조용필만의 젊고 감각적인 패션을 유지했다. 지금도 젊지만 품위를 잃지 않은 멋스러운 패션을 완성시킨 조용필. 늘 새로운 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진짜 동안이에요, 앞에 남아 있는 게 뭐지? 그래 이제 할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만 살았지 뭐 세월이 뭐 어떻게 지나간다 이런 거는 별로 크게 생각 안고 살아요. 그게 오히려 나한테는 참 좋은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여심을 사로잡는 조용필의 프로정신. 엄마 저녁 먹자 그럼 우리 다 모이고 그렇게 참 말은 없어도 사람이 있으면 든든한 게참 괜찮은 어린 나이에도 지금 자랐어. 그때 어맹란의 딸 수화 씨가 뭔가를 주섬주섬 꺼냈는데 바로 조용필과 함께 찍은 사진. 5학년 때인가? 근데 엄마한테 엄마 나 조용필 좀 조용필 씨좀 보고 싶어 그랬더니 마치 공연이 있었어. 그게 딱 맞아가지고 말 끝나자마자 다음 날 점심 드시러 엄마 식당 할때그 식당으로 오신 거예요. 대구에. 신이 난 두모녀. 조용필 씨 오신다고 한복 입으셨어요. 이 나이가 먹어도 이제 조용필 씨 늘상 보던 사람인데도 또 설레이고 괜히 수줍음 내가 내까지 지금 할매 중에 상할매인데 그 어린 사람을 보고도 설렌다니까. 그리고 내가 냉수를 먹어도 컵을 떤다니까. 어맹란 씨, 연예인 눈앞엔 1호로 인정합니다. 조용필 씨도 그저 팬들처럼 네. 다른 스타들을 흠모하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저 옛날에 참 네. 어렸을 때, 아, 궁금해. 아,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영화 배우 저 문희 씨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나 이거 못 봤어. 때문에도 이제 사춘기였어요. 문희 씨를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문희 씨하고 공연했던 남자 배우들 참좀 부러우셨겠네요, 속으로. 그렇잖아요. 사실 부러웠었죠, 사실. 그래서 영화 배우도 되고 싶어 했고, 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한국 영화 보면서 만나보기도 같이 이제 밥 먹고 그럴 때 재밌게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내 팬이어서 고등학교 때 자기 친구하고 싸움하고 또 이제 친구를 딴 사람 팬이 그러면은 골목에서 연탄재 가지고 서로 그냥 연탄재 날리고 싸웠다고 그 얘기해서 웃었지. 아니 진짜 좋아하긴 좋아했나 봐. 저렇게 나와서 야,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안 좋아하면 백치지, 백치. 네가 나는 얼마나. 언니 좋아했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할매가 돼가지고. 그래도 팬이라고, 그치? 팬은 팬이지. 아니 한번 팬이 영원한 팬이야. 맞아, 영원한 팬이지. 음악에 살고 음악에 죽고 오로지 음악 하나에만 온 열정을 쏟아부은 가수 조용필. 어쩜 이렇게 글씨를 잘 쓰냐. 품격이 좋아요.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또이 동네 사니까 또이 사람 또좀 힘들 때 네. 아줌마한테 전화하죠. 밥 먹었냐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먹었다 그러면 이제 반찬 게장이고 뭐 해서 아줌마한테 게 알을 쏙 빼서 뜨거운 밥을 비벼서 주라고 내가. 그러면 이제 먹고 와이프가 미국 갔을 때인데 어떻게다 둘이 술 한잔 하게 됐는데 집 키를 잊어버린 거예요. 집 키를 열쇠 그 따는 사람 수소문해서 수리공. 술 이렇게 들어가자고 그러니까 아우 자기네 열쇠 뭐 그렇게 안 한다. 결국은 미국에 전화해서 와이프한테 그때 그 도우미 아주머니가 수원서 출퇴근했어요. 수원 가고 있는 아주머니를
다시 오라고 그래갖고 그렇게 몰라요.